개망초가 많이 있어서 망초에 대해서 한번 찍어봅니다. 망초는 해독작용이 아주 좋아요. 약성이 서늘하여 열을 많이 내려줘요. 폴리페놀 성분이 블루베리 두 배가 들어있다네요. 혈당 및 혈뇨 효과, 장염으로 인한 설사, 발열 증상에 도움을 줘요. 전염성 간염, 설사, 위장염, 급성 위장염 등에 사용해요. 게망초는 어린 순을 데쳐서 먹으면 좋아요. 시나물보다 더 맛있다고 하네요. 게망초를 천천히 보여줍니다. 밭인데 망초가 아주 많아요. 저기 보이는 것이 지금 다 망초예요. 일부러 재배지는 않았을 건데 이렇게 또 많이 있다는 것이 또 신기하네. 저 보이는 것이 지금 다 게망초예요. 가운데만 좀 작물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망초예요. 온 밭에가 이렇게 심어졌네. 꽃은 튀김을 해도 좋다네요. 단백질 함량이 높아 이것을 생즙으로 먹어도 좋은가 봐요. 이것은 이제 고깃국에 넣어서 먹어도 좋아요. 꽃은 효소로 해서 먹고 튀김으로 해서 먹어도 좋다네요. 생각보다 게망초가 아주 많아요. 그러면 개방초는 여기까지입니다.